시원한 오늘 돌뼈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 힐링 코스. 저희 집 저기 보이는데 저 이런 길 좋아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아하지만 남편이 만들어 놓은 작품 감상. 제가 늘 좋아하는 항아리들, 이런 풍경 좋아해요. 오늘 해도 안 나고 시원해서 지금 잠시 저만의 힐링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서리국화가 너무 키 커서 잘라놓았더니 지금 이렇게 다시 싹이 나왔는데 굉장히 예쁘게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키가 이만큼 컸던 거를 잘라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냥 뜨겁지 않아서 밖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제가 저의 시선이 가는 곳, 머무르는 곳, 저기 저희 집 있죠. 제가 매일 이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길,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아로니아가 원래 다섯 그루나 있었는데 자꾸 돌변나무 심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져서 이제 두 그루 남았는데 두 그루에 아로니아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 아로니아 두 그루? 두 그루. 여기도 서리국화 있었는데 잘라서 지금 싹이 올라오니까 예뻐. 이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필요한 가위, 테이프 여기 안에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풍경, 바람만 봐도 좋은 저희의 집. 여기는 저희 쓰레기 분리하는 곳인데 쓰레기 분리하는 곳의 옆에 이 테이블이 저희 이사 올 때부터 5년 전 또 저희 옛날에 캠핑장 할 때부터 있던 테이블이 다 사가서 이롱이롱 하는데도 그래도 추억이 있는 피크닉 테이블이라 제가 치우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옛날 생각나서 좋아하는 제 책상. 피크닉 테이블 여기 앉아서 제가 매일 여기 앉아서 여기 쓰레기 분리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저희 집 풍경. 오늘 하늘이 흐리고 아까 비가 이슬비가 오더니 그쳤어요. 잠시 지금 쉬는 시간 편안한 시간이어서 갑자기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희 돌뼈 박사 사는 집. 제가 나와서 바라보고 있는 저희 청계천. 청계천. 비가 와서 물이 좀 흐렸는데 더 맑을 때도 있어요. 저거는 무슨 새일까? 새는 안 보이는데. 새는 안 보이는데. 저희 산골 맞죠? 산골 사는 돌뼈 박사. 여기 앉아서 저 강을,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의장. 앉아볼까요? 앉아볼까요?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새들이, 무슨 새가 저렇게 큰지, 새는 안 보여요, 하나도. 얘들아, 너네 어디에 숨어서 그렇게 우냐?
불불박사 시원해서 이리저리 오늘 한가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날도 있어요. 꽃잎이 떨어지고 우리 야옹이 두 마리가 애용하는 저희 작은 정원에 돌 의자가 비해 졌네요 오늘. 얘네들 다 어디 갔어? 너네 다 어디 갔니? 어디가 낮잠 자고 있어요? 안 보여요? 놀이터, 저의 놀이터 장독 옆에 수도. 장독 옆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수도가. 너네 펜지가 폈니? 펜지가 폈니? 펜지가 폈니? 앵두나무 밑에 펜지가 폈네. 예뻐. 예뻐, 예뻐. 돌빼 박사 오늘 잠시 집에서 쉬는 시간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